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쉿쉿. 다르긴 다르다. 빵이 되게 쫀득쫀득해. 그리고 패티가 뻑뻑하지 않고 육즙이 부드러우면서 육즙도 있고 식감은 떡갈비랑 비슷해. 싱글도 되게 패티 두껍다. 난 이거 빵 식감이 너무 좋다. 아, 맛있다. 되게 부드럽죠? 와, 되게 맛있어. 근데 고든 램지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먹었던 사람들이 말하길 뭐 인생 버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접시, 티셔츠, 모자까지. 20가지 정도 돼요. 맛 독특하다. 트러플 소스 같아. 아, 이게? 트러플 오일을 발라가지고 이제 향을 나게 해서 튀긴 거고. 스키즈네 아보카도 들어갔구나. 드디어 먹나요? 야, 인생 버거가 될지 과연. 아, 약간 스테이크 소스 같다. 이거 한 입에 넣을 수 있을까? 와, 예쁘다. 나도 이거 한 입에 넣는다. 진짜 맛있다. 맛있긴 한데 이거보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쉑쉑버거가 더 맛있어. 리리리리리. 와, 건강식 버거 같지 않아? 파마하우스 막 맛있다. 이제 본이 살아있어. 되게 두툼해. 계란 들어갔지? 베이컨이 쫑짝. 내 스타일은 아니야. 17불 너무 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진지하게 평가하는 거야? 알고 보니 미션이 짜야 될 거. 별점 줘봐. 별 네 점수는요? 별 하나. 나는 한 별 3.5. 너무 짠 거 아니야? 별 하나는? 난 그러면 이게 키친에 있는 셰프들이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싶어. 라스베이거스 와서 계속 며칠 동안 막 느끼한 것만.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쉑쉑버거 제일 처음 먹었잖아? 그게 제일 맛있었던 거야. 그게 제일 또 배고플 때 먹었어. 그래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먹었던 게 인앤아웃인데, 인앤아웃 먹었냐 잘 생각해봐. 아침에 캐년 좋아가지고 아침밥 뭐 먹었어? 맥도날드 버거. 맥모닝. 그러니까 감흥이 있어. 뭐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박하늘 뷔페 가서 미친 듯이 먹었지. 감흥 있어 없어?
저희 지금 점심 먹으려고 고대 로마 컨셉의 건물인 시저스 호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뷔페 이름이 뭐라고요? 바카날. 바카날. 궁전 같아. 와, 완전 멋있다. 디너가 3시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지금 온 시간이 2시 40분이에요. 3시 타임 이전으로 와서 런치 가격으로 디너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팁.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2시간이 시작되는 거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빨리 먹어. Let's go. 음식 종류 엄청 많아요. 와. Prime rib. 와. Thank you. 이건 진짜 맛있어. 술 되게 싱싱한 것 같아. 디너로 바뀌었어. 디너 타임이 되니까 해산물 쪽에 굴이랑 소라가 추가가 됐어요. 킹크랩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퍼져? 엄청 맛있어, 저희가. 여기 가운데를 잘라놔서 되게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서 열 접시 먹은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기본 이상은 해, 맛이. 공감.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나왔습니다. 6인치 사이즈. 야채가 많이 들어가잖아. 야채가 별로 없긴 하다. 근데 맛있어. 먹는데 카드 슬롯 맛이 안 찍나고요? 왠지 찍으면 막 확확 못 먹겠다. 예쁘게 먹는 거야? 뭐야, 안 어울려? 근데 원래 이렇게 먹잖아. 대중의 영왕이다. 전혀 여성스러움과 거리감은. 여기 샌드위치는 누가 먹어도 맛 없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4.4에 리뷰가 4,992개. 저기 보면은 소머리, 뇌, 막 혀 이 부위에. 스테이크 되게 두근거리다. 맛있지? 멕시코인도 사과 맛 쏟아. 가격 대비 가성비 짱. 지금 3일 동안 햄버거 몇 개째? 3일째 먹었는데 하나. 아, 난 진짜 햄버거만 먹고 못 살겠다. 김치찌개 먹어야 돼.